뭐 뒤끝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일단 서윤님은 아니고. 야, 러브 더 워야 전쟁이야. 어. 저는 오늘 오 제가 아까 전에 탐방을 한 분인데. 네네. 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에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 에이. 그럼 안 자, 되죠. 저는 BJK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BJ는 저 나단 임지금님. 아, 임나오 나오 임나오. 아. 어, 어떤 매력이 있죠? 임나오 씨가? 뭐 너무 예쁘고 아껴주고 싶고 또 부성이를 자극하는. 네네.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외의 우리 또 서윤님의 발언으로 시청자 수가 만 명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꽤 나오고 있죠? 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9,600이랍니다. 야. 저희가 400명만 돌파를 하면은요 더 들어오면은요 만 명만 되면 다음 주 다음 회 오프닝 때 서윤 씨의 펜트스 스타리그의 스타걸 같은 의상으로 오프닝 섹시 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헤이 오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부배님에 대한 얘기 계속 가도록 할게요. 한나님 얘기를 했는데 네. 어, 한나님과 같은 어, 여성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 무엇 때문에 만나기가 좀 힘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걸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배님을 알아야 저희가 또 부배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상황극 플레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나 오랜만에 하나 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미쳤습니다. 공식 방송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 네.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괜찮아. 자, 죄송합니다. 생방송이지만. 아, 자, 아무래도 이 이야기만으로는 부배님의 평소 모습이나 패턴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련해 본 순서들이 있죠, 서윤님. 네, 우리 부배 오빠의 숨겨진 연애 능력을 발굴하는 시간 네. 바로 미션 사항극인데요. 네. 오늘의 미션은 마음에 드는 이성과 이분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아, 할게요. 사실 K님 그렇잖아요. 제일 우리 개인 방송하면 우리 남자 시청자들이 동생분들 물어보는 게 형 여자랑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뭐 대화 시간을 지속할 수 있나요? 그런 게 많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2분 이상 대화를 진행하는 거고요. 어, 자연스러운 상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억지 뭐 상황, 뭐 직장이다, 뭐 비현실적이면 좀 안 와닿으니까 우리가 BJ잖아요. 뭐 서윤님이 여자 역할을 해주시고 실제 네. BJ 서윤 그리고 실제 BJ 부배고 우리가 BJ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 연예 대상, 방송 대상이죠. 그죠. 방송 대상 때 2015년 방송 대상 때 한 테이블에 앉았어. 어. 근데 그게 BJ 한나님이야. 평소 마음에 들어하던. 어, 그러면 서윤 씨가 한나님 역할을 해주시면 아, 되고 네. 2분 이상 대화를 하면 되고요. 저희는 껴들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케이 씨 나오시고요. 네. 어, 방송 대상 분위기 만들자. 오, 케이 오랜만이야. 아, 형, 어, 형 너 살 더 찌셨어요? 어, 그래. 야, 너 옆캠상 받는다며? 아, 네네네. 어, 여기 감사. 어, 대량을 저한테 관심 좀. 어, 알았어, 알았어. 자, 2015 방송 대상 지금 출발합니다. 어, 한나님. 네. 어. 처음 봬요. 아, 네, 제가, 안녕하세요, 네. 부배님. 네, 지난번에, 네. 지난번 시상 때 보고 싶었는데요. 못 뵈고, 네. 요번에 뵀는데요.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수미. 어, 너무 아름다우셔서. 어. 역사에 대해서 참 좋아하거든요. 아, 네. 네, 네. 너무. 너무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역사 같이 저랑 배워보실래요? 네, 가르쳐주신다면은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어, 된장국 좋아하세요? 그라샤! 그라샤! 와, 너무 좋다. 지금 처음이라 어색한 것 같은데 네. 어,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거나 네. 어, 있으세요? 어, 평소 네. 잠은 몇 시간 주무시는지 궁금해요. 어, 잠은 제가 그냥 낮에는 자는데 네. 어, 방송 하느냐고 되게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아, 바쁘시구나 많이 네. 어. 잠은 일정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아. 20초 남았습니다. 잠은 그 미는 잠그라기. 네. 잠은 많이 주무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 네. 많이 자고 네. 어, 몸 많이 신경 쓸게요. 우리 부배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로 아, 오글거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대화 내용은 저의 모든 걸 다 걸고 대본이 아님을 리얼이었습니다.
야, 아니 케이 씨, 네. 아유 심야 씨, 네. 좋습니다. 자, 2분 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고 먼저 서윤 씨, 네. 그 여자 역할을 한 본인의 역할 한 분으로서 네. 어떤 점은 좋았고 어떤 점은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네. 저는 원래 좀 막 저도 막 말을 먼저 이렇게 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네. 부배 오빠랑 말을 하게 되면 되게 저도 소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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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이지 못하니까 여기서 네. 이렇게 다가오니까 네, 여기서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배님이 남자가 소극적이니까 여자도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네 맞아요. 반대로 보면 또 좋은 점 이런 점은 너무 좋았다 대화하는 동안. 죄송해요. 야, 진짜 냉정하게 없습니까? 네, 냉정하게 먼저 말 걸어 주시는 건 좋죠. 만약에 그 사항이라면 먼저 말 걸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런 거 되게 좋지 않았어요? 아 가슴이 아파요. 뭐 심장이 뭐지까? 뭐 그런 센스 개그한 거잖아요. 형은 뭐 그분 그렇게 꼬셨습니까? 아 저는요. 어 가슴이 아니 다르게 꼬셨습니다. 나랑 안 사귀면 아프리카 TV 못할 줄 알아? 아, 협박을 하셨네요. 협박. 맞을래? 근데 여자분들은 네. 대부분 그런 거 막 아, 나 별 갖고 싶어. 뭐 내가 너의 눈이 별 같아. 뭐 너의 눈은 마음 뭐 호수 같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거는 보통 사귀고 나서 농담식으로 하면 여성분들이 좋아하죠. 맞아. 농담식으로 하면 좋아하는데 첫 만남 때는 네. 첫 만남 때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오글거리고 어렵네요. 근데 사귀는 사귀는 사이에서 네. 뭐 우리가 벌써 사귄 사이고 우리가 서로 호감이 있어요. 형이 만약에 네. 뭐 제 여자친구 형이 살 뺀다 그래요. 근데 장난으로 카톡으로 야 살 빼지 마. 네가 뭐 이 세상에 1g이라도 없어지는 게 싫어. 그러면 아 싫어 싫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하면 너 한번 보자. 자 네. 부배님. 자 너 한번 보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2015년 방송대 부배님 저랑 화장실 가셔야죠. 형 해결하죠. 케이야. 둘이 안 와? 서윤 씨 네, 앉아서 얘기 좀 후배님 가시죠. 형 저랑 화장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방송 즐겨 봤었어요. 아 저도 가끔 방송 봤어요. 박수 한번 하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뭐 오늘 누구랑 오신 거예요? 오늘 그냥 혼자 차 타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뭐 택시 타고? 네 택시 타고. 집이 어디신데? 집 인천이요. 아 저도 인천 사는데. 아 정말요? 갈 때 그럼 또 택시 타고. 아, 네 갈 때 택시 타고 가려고요. 그럼 제가 가시는 길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셔도 돼요? 안 귀찮으신가? 네네 괜찮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인천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네 뭐 그럼 서로 좋죠. 저 진짜 뵙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실물이 진짜 이쁘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되게 실물 되게 멋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럼 연락처 좀. 네? 그냥 편한 사이 하자고. 아 편한 네네. 오빠 동생 사이요? 네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어요? 네 편한 오빠 동생 사이면 네네 뭐 네. 부담 없이 뭐 편한 오빠 동생 사이 하다가 뭐 나중에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진짜로 따지 마 씨. 아니야. 야 여기까지 왔어. 자 선배님 들어오세요. 아니 왜 끊으시는 거야? 아 진짜로 따고 있어 얘 미쳤나 봐 이거. 안해. 케이 씨, 아 일로 와요. 저희 못할 것 같습니다. 미안해. 앉으세요. 아 잠깐만. 와, 야, 얘 대박이다. 진짜 따고 있다. 우와. 자, 여기서 이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어떤 만남을 해보셨는데 서윤 씨 이번에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네. 솔직히 케이 오빠가 저를 데려다 주기 위해 인천에 갔었으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되게. 싫고 그랬을 텐데 K 오빠가 같은 인천에 살고 친구들을 포장을 했잖아. 친구들 그죠, 만날 그죠. 그런 걸 포장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어도? 네 거짓말이어도 포장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 칭찬이군요. 네. 자 반대로 아 이건 좀 싫었다. 좀 부담되거나 이건 좀 그런 거 없어.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야? 야 이게 부배원 모셔놓고 니네들이 사귀기 프로그램이야? 아니 그러니까 야 게스트 모시고 니네들이 왜 이래? 저는 여자를 꼬실 때 좀 약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 남자가 다가오는데 아 이 남자가 오늘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들게. 그러니까 편안한 사이로 다가가서 뭐 발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저도 한번 그런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요. 해도 되나요? 저도 한번 갈게요. 네. 자, 2015년 방송대사. 야, 케이. 아이고야, 형. 뭐예요? 형 살 많이 빠졌네. 홀쭉해요. 그만해, 이 새끼야. 네, 그럴까요? 형. 케이, 일로 와야죠. 저희 테이블 가시죠. 안녕하세요. 케이, 앉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뵙이 됐죠? 네, 이번에 뵙이 되고. 파트너 BJ는?
아직 안 됐구나. 네. 아, 파트너 비즈 해야지. 파트너 비즈 해야죠. 파트너 비즈 안 되면 운영자분들하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아, 정말요? 네. 아,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 후보 올랐어요? 후보 올랐으면 좋겠어요. 후보도 오르고 파트너 비즈도 돼야 돼. 왜냐면은 네. 너무 이게 또 우리가 광고라는 게 왜? 뭐야? 또 협박하고 있네. 또 협박하고 있네. 나 진짜 되게 이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방송 저도 즐겨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합동 방송 한번. 네. 네, 그래요. 네. 나 근데 이거 해. 나 이거 해. 나 진짜 실제로 해야 되잖아. 이게 후배님 자리로 보실게요. 제가 근데 실제로 이래요. 야, 잘하셨습니다. 아, 진짜 실제로 했거든요. 이거 어떤 거 같아요, 이게? 뭔가 면접 보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운영자 분이신 것 같고 면접 보는 느낌? 제 지금 여자친구가 나중에 시간이 돼서 나 첫 만남, 아 첫 만남이야. 첫 느낌 어땠냐? 첫 인상. 네. 재수 없었대요. 일 얘기만 너무 많이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직업 얘기하고 그랬더라. 근데 이게 내가 있나 봐. 그러니까 뭔가 안 친해지면 나 뭐 팝이 못 되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잖아. 나 그게 아니고 같은 BJ니까 일이라는 공감대로 좀 친해지려고 다가가는 거거든. 근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무서울 수도 있구나. 네. 불편할 수도 있죠. 불편할 수 있구나. 제가 또 아는 BJ분들 중에는 또 밖에 나와서 일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 맞아. 난 그거 고쳐야 돼. 맞아, 나 고쳐야 돼. 안 그래도 일에 막 되게 스트레스 받고 가끔씩은 그런데 밖에 나오면 그래도 딴 얘기 하고 싶고 좀 힐링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까지 이렇게 일 얘기를 하면은 좀 부배님 보기에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직업병. 직업병. 아무래도 맞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부배님은 이제 직업병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BJ라는 직업이 어떤 이성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직업 같습니까? 아니면 좀 방해가 되는 직업 같습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좀 도움이 될까요? 아! 부배님 밖에서 많이 알아보잖아요. 네. 혹시 몇 명 정도 알아보죠? 한 동네당 한 명 정도. 어디 뭐 무슨 뭐 예를 들어 동마다? 네. 수유동에서 한 명. 미아동에서 한 명. 네. 그 중에 알아보는 분 중에 여자가 있습니까? 네, 있었어요. 와.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분이랑 잘 안 됐어요? 그냥 팬이니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다 있었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요? 아 반대로 그러면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BJ 하면서 이성관계에 있어서. 단점은 너무 흔한 남자처럼 보인다는 거? 아, BJ가? 왜냐면 많이 알려줬으니까. 흔한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서윤 씨는 BJ, 여자 BJ로서 이성관계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안 좋다. BJ란 직업이? BJ란 직업이요? 네. 되게 만약에 만나도 되게 눈치를 볼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네, 저는 아무래도 여자 여캠이니까 네. 그래도 뭔가 막 누굴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친한 오빠예요. BJ 사이끼리 그것조차 눈치 보이고 그런 게 좀 불편해요. BJ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군요. 네. 특히 네. 여캠에 있어서는 네, 네. 그래서 좀 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다시는 싫은 거죠. 헤어져요? 네, 네. 그런 선입견 때문에 헤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저 BJ 하면서 사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네. 안 되네. 낚여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면서 사귄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좋은 점은요? 좋은 점은 그냥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사랑을 받는데 방송을 끄면 되게 허무하고 되게 외로워요. 자, 남캠 입장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 채팅창에 헥스나라는 BJ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헥스나가 사람이야? 아, 서든 하시는 분. 나는 무슨 뭐 토크 헥스었나 이런 얘기. 뭐 사귀었던 분이 아니. 되게 뭐 제가 예전에 게임 방송을 했었어요. 그 원래 여캠이 아니라 게임 방송을 했었는데 되게 게임을 같이 하고 썸 그런 때 좀 있었죠. 그러면 있었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근데 됐어요? 그때는 여캠하기 전이. 아니 그 아프리카 하면서 있었네. 그러니까 남자 만났네. 왜 거짓말. 그게 만난 거예요? 썸 떴다면서요? 그냥 게임에서 같이 게임하고. 아 실제로 만난 건 아니고? 네. 아 뽀뽀도 안 했고? 아 그래? 아이 그럼 안 만났네. 케이님은요? 저는 두 분의 얘기가 다 공감이 안 되는 게 오오오 일단 뭐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라고 뭐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떠한 여자를 만나도
그 여자들이 다 제 직업을 존중을 해줬거든요. 아프리카를 통해서 알게 된 여자가 아니라도 서로의 직업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예.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임으로 뭐 형이 얘기하는 대중적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직업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아, 난 예전에 BJ 한다 그러면 맨날 그 얘기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여자애들이 오빠도 벗어요? 뭔 소리야 그게. 그 얘기 많이 듣죠. 진짜 모르는 애들이 오빠도 벗어요? 오빠도 옷 벗어서 뭐지? 별인가? 물풍선인가? 막 그러면 어휴 이거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한 번은 이제 얘기 안 하고 직업에 대해서 좀 짜증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케이시의 생각은 전혀 반대군요. 네네.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이 듣긴 하는데 뭐 항상 그렇게 말하면 얘기를 하죠. 아프리카 TV는 인터넷 방송계의 메이저 방송이다. 아버님 제2의 서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수길 사장님 사랑합니다. 아버님이라 그래. 아버님이라고. 아버님 파트너 미디어가 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상담 상황극 플레이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상황 플레이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했고요. 벌써 이거 빨리 가야 돼. 우리 코너 너무 많은데. 자 그러면 여섯 번째라고 되어 있는 그 다음 코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속의 코너는요 K님께서 알려주실게요. 연애하다 보면 반드시 벌어지는 위험하고 치열한 갈등의 순간. 아하. 과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야하. B급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야 B급 토론! 따란 따라란. 자 B급 토론의 오늘의 토론 주제는 말 그대로 이제 B급인데 그냥 한번 이거 주절주절하면서 토론해보면서 서로 간의 이성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B급 주제는요 새벽 4시까지 나와 단둘이 다정히 술 마신 그녀가 내가 호텔 고급 호텔까지 예약을 했어요. 그걸 또 알아요. 아는데도 갑자기 첫차 타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입니다. 1번 매너 있게 보내준다. 2번 미쳤냐? 붙잡고야 만다. 입니다. 자 각자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부배님부터 우리 게스트 부배님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고 네. 말할 거예요. 그러면 2번이네요? 네. 붙잡는다. 어떻게 붙잡으실 거예요? 여기서도 살짝 상황극을 한번 해보죠. 그래요? 그럼 짤막 받아주겠습니다. 4시야 가야 돼. 오빠 나 가야 돼. 나 벌써 시간도 이렇게 됐고 나 좋다. 집에 가야 돼.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지금 가야 되는데 어떻게 조금만 있다가?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어. 너가 없으면 너무 여기가 너무 쓸쓸해지잖아. 나 그래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결국 그녀는 간 걸로 이렇게 끝내죠.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제 애드립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았어요. K님도 좋았고 부배님도 좋았어요. 난 이 순수한 모습에 자꾸 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순수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문제야.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니까? 나쁜 남자보다는 이럴 때는 뭔가 부배 오빠가 어디가 가지마 이렇게 딱 이렇게 잡는 그런 터프한 모습도 보여주면 그러면 이렇게 터프하게 잡아주는 거 좋아한다 이거죠? 네 근데 정말 그 여자가 뭐 이유가 있으면 정말 보내줘야 되고 그 만약에 이유가 없는데 진짜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좀 이렇게 확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K라면 반대로 같은 상황 그러니까 보내준다? 매너 있게 보내준다? 아니면 미쳤냐? 죽어서라도 잡는다. 저는 뭐 새벽 4시까지 술 마시며 다정했던 그녀가 어떤 여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는 오늘밖에 안 된다. 다음 기회란 없다. 그럼 안 보내야죠. 어떻게 해서든. 네. 근데 만약에, 어떻게 안 보내?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뭐 다음에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뭐 쿨하게 보내줄 줄도 알아야죠. 다음이 있는 여자면 쿨하게 보내주고 다음이 없고 오늘만 있는 어떤 여자계의 원빈이면 그죠. 오늘만 보고 살면 진짜 붙잡는다. 다시 내려야죠. 뭔 차입니까? 근데 오늘만 볼 건데 왜 붙잡아요? 그러네. 오늘만 볼 건데 왜 붙잡지? 앞으로 보지 않을 건데? 아직도 볼지 않을 건데 뭘 할 건데? 소용 똑똑하다. 맞네. 오늘만 볼 거고 앞으로 안 볼 건데 왜 붙잡아? 맞아. 왜 붙잡아요? 어른들 많은 그런 게 있어요. 어린이 새끼가 어른들 많은 그런 게 있어. 자 그러면 붙잡는 상황 자리 변경 없이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빠 나 그냥 첫차 타고 갈래요? 오빠 저 벌써 4시인데 가야 돼요. 네 엉덩이에 내 꽃? 꽃 준비했나 봐. 이벤트인가 봐. 꽃은 어떻게? 장난이고 네.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자 오빠 나 갈래요. 오빠 나 갈래. 안 가면 안 돼?
어, 안 돼. 가야 돼. 제발. 아, 미안해. 나 이렇게 원래 안 매달리거든. 아, 미안. 근데 오늘 같이 있고 싶다.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지 말라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어, 안 갈게. 어? 아, 진짜 안 가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좋습니다. 이게 방송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아 근데 좀 혹하긴 하네요. 후배님 보고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워낙 프로시니까. 아니야. 오빠가 프로인 척 하는 거야. 얘도 맨날 대인데요. 여자한테 차였대 두 번. 어. 얘 여자한테 차였대요 오프닝에서. 이런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자한테 말은. 어 맞아. 그 진지하거나 네. 막 어 이게 진심이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오빠는 막 어 너가 가도 되는데 막 목소리가 좀 떨리고 그런 것도 있고 막 아 너 가지 마 이렇게 확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 가지 마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너가 가 막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부배님이 노래 잘하는 거 아시죠? 후배님이 노래 잘하고 실제로 평소에 목소리가 굉장히 그죠. 맑고 미성이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근데 맞아요. 후배님 그걸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본인 말할 때 목소리 되게 좋은 거 모르시죠? 네. 방송할 때 말고 그냥 통화할 때 있어요. 방송할 때는 사랑해 뭐 그러셔 이러잖아요. 그냥 통화할 때 어 재구나 그래 네가 하는 거면 형이 한번 나가야지 그래 되게 진지하고 진중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 갈게요. 오빠 네? 나야 나 오빠 나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안 될걸? 안 된다고? 어 너랑 나랑 술 먹은 게 지금 야 47,000원이고 좀 이따 아까 전 87,000원이죠 호텔 예약한 거 봤지? 더럽고 치사요 내가 주고 간다 고마워 아. 근데 이런 난 너무 개그지? 맞아 좀 약간 오늘 공식 방송은 진지한 공식 방송인데 네 개그지? 네 진짜 개그로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미쳤나 이 그지 같은 확 옆차기로 확 사이드 까버릴라 엘보우로 깔라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최군 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내가? 네 어떤 분께서 피곤하다고 먼저 간다고 하셨는데 나 아, 정말요? 무슨 소리야 말 조심해 예 알겠습니다 아, 얘 또 웃기려고 무리수를 둡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부배님의 그러면 제시도를 한번 K님한테 느낀 것과 저한테 느낀 것과 서유님의 어떤 코치를 듣고 한번 제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갈게요 대사 네. 오빠 나 가야 돼 가지마 오? 절대 못 가 못 가! 오빠 오! 뒤로 밟고 가세요 나를 아 뒤로 밟고 아 형 이게 뭐야 시위 못 가! 아 부배님 그냥 개그로 간 거구나? 아 그냥 이럴 바에는 웃기자 아니 근데 이거 어땠어요? 그냥 뭐 장난인지 알지만 너무 귀여웠어요 알지만. 귀엽죠? 네 귀여웠어요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아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러브더가 뭐 한 시간 반 만에 어떻게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겠냐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공유를 함으로써 한 번쯤은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희와 같거나 혹은 뭐 K와 같거나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공유해본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토크가 되지 않을까 저희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B급 토론을 함께 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채팅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서윤 씨가 얘기해 주시죠 새벽 4시까지 술 마시면 네 네 주제는 새벽 4시까지 술 마시며 다정했던 그녀가 네.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하는데요 어허. 이런 상황에 과연 보내줘야 할지 안 보내줘야 할지 네. 여러분들께서 네. 게시판 우리 최군 오빠 게시판에 네. 적어주시면요 아이디어랑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퀵뷰 3개월치 드리니까요 다들 참여 많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저희 B급 토론의 주제가 오늘 첫 번째는 이 주제였는데 이런 주제보다 내가 더 재밌는 주제를 낼 수 있다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요 최군TV 최군 개인방송국 홈페이지에 러브더워 게시판에 다양한 주제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퀵뷰 90일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새벽 4시까지 술 마시면서 다정했던 그녀 집에 간다고 한다 1번 매너에게 보내준다 2번 미쳤냐 절대 안 보내준다 자 채팅창에 본인의 의견을 올려주세요 자 볼까요 알려주세요. 시청자분들은 2 3 하고 가죠 뭐죠 하고 가가? 죄송합니다 나 잘못 읽었어 3번 대실이라고 얘기해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아 2번이 근데 1번도 꽤 많아요 어 1번이 아예 없지 않아요 그쵸? 자 보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2번이 근데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저희가 서로 다른 의견에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 오늘 첫 번째는 저희 주제로 정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극까지 그리고 토론까지 해봤는데요, 서윤님. 네. 지금 뭐 짧게나마 우리 부배님하고 얘기하면서 서윤님이 느낀 우리 부배 오빠의 매력, 부배 오빠만의 매력은 뭘까요? 되게 순수하고 네. 되게 마음이 되게 깨끗하신 분 같고 맞아요. 진짜로 네. 막 되게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오히려. 모성애? 네, 모성애 되게 느끼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K님이 느낀 부배님의 이제 러브, 어떤 이성적으로의 장점과 매력은 뭘까요? 저는 최근 형이 얘기하던 그런 순수한 부분이 더 장점인 것 같다라고는 공감을 안 하고 네. 잘한다, 너 말 잘한다. 저는 여자를 네. 꼬시려면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애를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여자는 이런 걸 오글거려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좀 주위 분들한테 연애 많이 해본 주위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거 그거를 너무 잘 알면 여자 입장에서는 선수로 의심되지 않아요? 너무 여자에 대해 잘 알아. 여자만의 어떤 심리래들지. 근데 그걸 공부해야 된다 그거죠. 근데 그걸 너무 잘 알면 오히려 더 싫어지지 않냐는 거죠. 근데 그런 남자분들은요. 여자가 그걸 눈치 못 채게끔 해요. 저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 어떤 남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센스 있는 남자. 맞아, 센스 있는 남자. 센스 있는 남자, 매력 있는 남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스를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있죠. 나도 알려주라. 형수님 계속... 아니 나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여자친구한테 실수를 많이 해요. 말 실수도 좀 하고 그러니까 무슨 약간 내가 무슨 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심리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서. 그 여자의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여자랑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했는데 얘가 기분이 나쁜데 왜 기분이 나쁠까? 내가 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잘하면서 왜 헤어졌어요? 아까 뭐 뒤였다면서요 초반에. 예. 그 여자에 대해서 잘하는데. 근데 이게 말하는 거랑 그 행동하는 거랑 그 막상 만나면 그거대로 안 돼요. 아 그래? 만나볼래?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K가 러브도 진짜 우리 서현님도 그렇고 와 진짜로 제가 MC지만 너무 많이 배웁니다. 연애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배님이 게스트지만 사실 저희 모두가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뭐 대표로 뭐 물론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감히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사랑꾼으로 나오셨으니까 네네네. 어떤 코칭 조언 먼저 서현님부터 부배님에게 네. 되게 막 겁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자를 만날 때 겁을 먼저 먹는 것 같아가지고 그 모습이 되게 좀 오빠한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말하면 그 여자한테 차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 마시고 먼저 오빠의 먼저 있는 매력을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냥 오빠가 순수한데 거기 안에 있는 오빠의 정말 진실된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가끔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최고예요. 부배님 최고. 그래야죠. 자, 여기서 K님의 어떤 좀 마무리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배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자에 대해서 제일 빨리 어떤 여자는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싫어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일단 부딪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가오는 여자도 없고 다가갈 만한 여자도 없다라고 형님 말씀하시는데 뭐 일단 겪어봐야지 뭐든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자는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주위에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한번 만나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부배님 좀 조언이 되셨나요? 네, 네. 아주 멋진 조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한 시간 반여 나눠봤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선 부배님 우선 오늘 저희 주인공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게 녹화 방송이면 막 오해하고 이것저것 하고 할 텐데 이 생방인지라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조금 스피디하게 전에 진행이 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소감 한마디 또 들어볼게요, 부배님. 오늘 계기로 앞으로는 그 연애 뭐 책이라든가 연애에 관한 책이라든가 네. 뭐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 관심 갖고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연애는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같이 좀 합동 방송 하시면서 여자를 만나시는 게 뭐 게스트를 구해서 뭐 형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형한테 다 관심이 있어서 보는 그래, 걸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은 형을 여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신감을 좀 가지고 맞아. 그 여성분을 뭐 집으로 와서 라면 좀 끓여줘라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뭐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 저도 되게 이렇게 못생기고 약간 북한에 계신 분 닮았잖아요. 근데 내 방송 보는 여자들은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오빠같이 돼지가 좋아요. 대놓고
죽을래? 왜요? 오빠가 좋다니까요?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좋겠고요. 자, 저 우리 사랑꾼도 오늘 어떠셨는지 서윤 씨부터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이번에 네. 되게 떨리고 그런데 첫 공식 방송으로 공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떨렸는데 그래도 되게 오빠랑 케이 오빠, 부배 오빠가 다 즐겁게 하는 것 같아서 해주는 네.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어떻게 2회도 잘 부탁드려도 되나요? 2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게시판 글 네. 많이 써주세요. 그렇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킥표 3개월차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제가 봤을 때 BJ가 아니고 따로 픽업 아티스트를 모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문적인 얘기 많이 해주신 우리 K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뭐 네. 저도 최근 형과 함께하는 공식 방송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패널로 나오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네. 제가 오늘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2회에는 더 재밌는 네. 얘기와 재밌는 말발을 연습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형 네. 게시판에는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나쁜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갓반게레 갓반겔러분들 예. 네. 지적할 부분 따끔하게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네, 고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 올라올 것도 올라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시간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그리고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또 급하게 또 진행된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케미를 처음 맞춰보는 거라서 근데 우선 첫 번째로 오늘 게스트 부배님 너무 진정성이 있는 고민 상담으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K 우리 서현 씨 앞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재밌게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우리 공식 방송입니다. 2회 게스트는 누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해달라 많이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 오늘 처음에 공식 이거 했잖아요. 공약 걸었잖아요. 3,000명 넘기면 네. 지프리 네. 뭐 만 명 넘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고 시청자 정확히 9,800명을 찍었습니다. 야 우리 첫 방송인데 9,800이야. 우리 부배님 놉니다. 부배님 웰컴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약속대로 11시에 디프리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명 넘었어? 아 만 명 넘었어? 와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대박이다. 다음 방송 와 6월 2일 나 됐다. 우리 QX 됐다. 야. 야 6월 2일. 만지는 거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함께하는 러브 더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